알아야 지킨다. 면역력 필수 단어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면역력을 지키려면은 면역과 관련된 그 이름들,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하나씩 하나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면역 세포의 80%를 차지하는 거예요. 면역 세포의 80% 느낌이 오시나요? 뭐죠? 뭐죠? 병균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 누구냐? 호중구 세포라는 세포예요. 호중구 이름 어렵죠? 네. 아주 어렵네요.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호 좋아할 때 그 호자예요. 중 산성, 준성, 알칼리성 할 때 그 중성이에요. 아, 그 중성을 좋아하는 세포구나. 네, 우리 몸의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2조 개가 있어요. 2조 개. 2조 개요? 네. 그 2조 개의 면역 세포 중에서 80%를 차지하는 것이 이 호중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호중구가 네.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자, 요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고, 이게 적혈구일, 적혈구. 네. 자, 얘가 호중구예요. 어머머. 아, 유유자적. 어딨나, 병균아, 어딨나, 이러면서 대박이다. 유유자적 돌아다니고 와. 있잖아요. 와, 와. 자, 그런데 이 호중구 세포 한 마리가 병균을 50마리나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1대 50. 네, 호중구가 병균을 막 50마리씩 잡아먹는다 그랬죠? 네. 다 잡아먹고 나면은 자기도 이제 죽어요. 어머,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체가 돼서 모여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고름이라고 불러요. 아, 고름. 그게 고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보이진 않아도 고름 생기잖아요. 고름을 보면 아, 여기에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호중구 세포들이 모여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보니까 호중구가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어서 저렇게 싸우다가는 뭐 힘이라도 있을까? 아,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 호중구가 병균이 나타나면 어떻게 싸우는지. 자, 대박. 지금 우와. 막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어머. 보이시죠? 네. 호중구가 막 잡아먹은 거예요. 여기 병균, 여기 호중구인데 이리와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와, 위풍당당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진짜 병균을 쫄때 꿀꺽 먹은 거예요, 지금. 든든하네요. 이렇게 대박이네. 열심히 싸운 호중구가 몸 안에 들어온 모든 세균들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호중구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정말 주력부대. 주력부대.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호중구는 누구라고요? 주력부대요. 주력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호중구는 뭘 네. 좋아하나요? 호중구가 좋아하는 걸 우리 몸에서 자꾸 이렇게 섭취해줘야 되잖아요. 네, 호중구는 네. 우리가 싫어하는 걸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네. 채소, 버섯, 통곡물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역시. 그래야만 얘도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